또 이렇게 녹차 채취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피질 않았습니다. 겨울에 그 냉해 입은 것도 있고 이래서, 더구나 이거는 또 산속이거든요. 산속이 되다 보니까 또 냉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대신 저렇게 이제 밭이나 뭐 이런 데서 가꾼 것보다는 맛이 좋습니다. 일체 거름 하지 않거든요. 또 거름을 준 녹차하고는 또 맛이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성다운이나 뭐 저런데, 한라 뭐 제주도 이런데 대량으로 가꾸고 거름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 집에 그냥 산속에 있는 밭, 밭이 아니고 산에다가 이렇게 심은 겁니다. 그 이제 자연 그대로 그냥 가꾸고 키우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맛이 다릅니다. 여러분 중에서 진짜 그 야생 녹차를 따가지고 듣고서 차로 드시본 분이나, 아니면 그 이 찻잎 조그만 거 이거 하나 씹어서 드신 분은 그 완전 야생 그 맛을 잊지 못할 겁니다. 굉장히 강하고 또한 그 맛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저 진짜 야생,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야생 찻잎을 따서 한번 드셔본 분도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분은 제 말에 100% 공감할 겁니다. 이제 많이는 못 따고 제가 조금만 따가지고 올해부터는 저 먹을 것만,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이제 저 따가지고 뭐 형제들이나 이렇게 해서 나눠먹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것도 힘들어서 못하고 제가 먹을 것만 조금만 이렇게 채취해서 뜯어가지고 먹으려고 합니다. 녹차 맛을 아시는 분은 이때 저 첫 해차 이거 따가지고 그 해놓으면은 푸르스름한 그 오니 물빛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향도 좋고요. 보십시오. 이런 걸 따가지고 아주 푸릇푸릇하고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따는 게 참 힘들어요. 그리고 세 잎을 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두 잎. 여기 잎이 지금 세 개지 않습니까? 이걸 따면 안 돼. 위에 여기. 그렇게 돼, 두 잎. 이게 지금 올해는 좀 내가 이거 냉해를 입어가지고 좀 늦게 따는데, 이 정도면은 말짝 수준밖에 안 돼. 대작. 진짜 야 세작이나 우전이라 그러죠. 세작 위에 우전이라 그러는데, 그 우전은 얼마나 작아야 되느냐 하면 이런 건 전부 다 커서 지금 우전이 될 수가 없고, 이것도 되게 작아야 돼. 조그만 해야 돼. 참새 햇바닥, 참새 햇바닥만 해야 돼. 작설차라고 그러거든요. 작설차. 자, 이것도 좀 큰 거라 지금. 이것도 좀 큰 거라. 이거보다 작아야 돼. 그게 이제 우전이거든요. 조그만하게 막 올라올 때, 볼록하게 올라올 때 그게 우전. 요즘은 근데 사람들이 따기 힘드니까 기계를 채취하고 이러니까 우전이라 하면 무슨 뭐 이만큼 이게 우전이야? 우전이 아니야.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렇다 이거 직접 따서 드시는 거는 이렇다. 자, 오늘 지금 녹차 채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푸릇푸릇한 녹차의 향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손톱에 이렇게 녹차 물이 배 가지고 아주 굉장합니다. 나중에 다 좀 따고 나면 손톱이 이렇게 쭉 그냥 파고들어서 굉장해집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연두 초록초록. 이거는 고르스, 고르세. 고르스라 그러죠? 고르세. 나무들입니다.